네. 안녕하십니까. 먹부리 백성화입니다. 오늘은 또 혼자의 왜? 혼자 같은 세명 같은 혼자? 왼쪽에는 어머니, 오른쪽에는 여동생. 오늘은 오리로스를 갖고 왔죠. 오리로스. 오리로스 고추장. 아이고, 기껀데기 너무 많은 게 미. 맛있는 맛. 야, 뭐도 먹을래, 성준이. 엄마 미역국을 누가 봤어? 하하. 성준이가? 아이고, 그래도 딸이 최고네. 성준 축하드려요, 어머니. 아침에 먹어도, 아이고, 아버지 먹어. 뭐, 이건 지나간 뒤에 나오니까 괜찮아. 이제 갈론데 뿌리가 크네. 해야지. 맞지, 우리 것도. 어? 아니, 성준이한테 그래. 오리 것도 맛있냐고. 그래. 맛있게. 말을 묻은가, 야? 고개만 끄덕거려. 아프지야. 어? 아프지야. 어째야, 굶었지야. 미역국을 어머니가 드시지, 왜 이걸 주었어, 아니요? 아유, 겁나 적을 수 있어, 언니. 근데 난 너무 미역국은 거식인데? 뭐? 어깨가 좀. 어머니 드셔도 미역국은. 미역국? 외할머니가 고생을 하셨는데. 맛있네, 어머니. 조금만 넣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아들이 엄마, 엄마 생일이다. 할머니, 외할머니도 어머니 나으신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지, 엄마도 그 속에서 나으신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지. 한 명을 사귀기엔 한 명 없어. 근데. 맛있지? 꿀 맛있네. 꿀 맛있어. 아이고. 아따, 진짜 여동생 말대로 꿀맛이네. 어쩌면 야가 와가지고 저렇게 고기도 구워주고 맛있구만. 아, 저거 저런 거 해왔잖아. 근데 떡 구워봐? 아니, 밥 먹는 거. 떡, 뭐 자격증인가 뭐 그 따따매. 아, 축하한다, 야. 그러면 떡방학 가느냐, 이제? 하긴 뭐 떡 자격증 땄다고 떡방학 가나고. 자동차고 자격증 따면 뭐 자동차 학원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요? 봐봐. 핸드폰으로 찍어. 와. 그냥.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진짜? 어, 사골 1등상. 와, 대박이다. 1등상 탔잖아. 와. 자꾸. 네 여동생이 만든 떡 케이크인가 봅니다, 어머니한테. 자격증 땄대, 자격증. 자격증도 따고. 와, 1등상이네. 예, 축하한다, 그려.
이건 뭐 그거야? 아구 아구 엄청 먹는 거 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 저것도 누구예요? 여기다 봐야 되나? 와 진짜 이쁘네. 잘했네. 대구가 분명히 거기 제주도가 좋아 여기. 이제 들어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당 8,000원씩 물린대야. 어디가? 제주도. 이제 온 게? 아니 관광으로 오면. 에? 상경세. 하도 어질고 가니까 그거 치우는 거. 그래, 네 그렇게 해야 돼. 돈 낸다고 더 어지는 인간이 있고. 이건 아니다고 치운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발로기를 먼저 사는 게 고추장 볶아? 고추장에다가 그래 있어? 오.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어. 고추장이다. 진짜 맛있네. 탔네. 여기 탄 거 내가 먹고. 이놈 드셔. 뭐 먹어? 좀 드셔. 어머니를 내 엄마로 만들어준 게 외할머니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예요? 감사한 말을 다 드려야겠는데 일일이 뭐다? 오리 한 마리 없다고? 더워? 아, 그냥 다 열어졌어. 왜 그만 먹냐? 왜? 못 먹어. 많이 먹어. 야, 이거 잘 구워야지. 앉아서 얼마나 덥간지. 저 다 먹었다고 밖에 나가 있는 거 봐. 이제 꼬지지.
아, 고추장에 진짜 맛있네. 엄마 이거 좀 드셔야 돼. 이거 다 못 먹어. 그만 좀 먹어. 이것은 독장에서 하는 것만. 네, 오리, 로스 한 마리. 안 익었나 봐. 고추장이 묻었나? 응? 익었다고. 익었다고, 익었다고, 다. 얘가 삘거리지. 살짝 걸리면 좀 걸려서 그래. 아, 배불러다, 배불러. 엄마. 엄마. 아유, 이거. 무슨 말이야, 아가야. 맛있네. 고추장하고 달롱게 이렇게 딱 해서 김치하고 딱 먹으니까 궁합이 끝내지. 아이고, 이제 빨리 와서 좀 하라고 했더니 속 깊어서 이제 오늘에 바람이. 봤어. 어머니, 뭐. 뭐네? 야, 그거 더럽게. 화장실 최고 싼 것 같아, 기름장비가. 그 아니야, 엄마. 냅기는 있나? 뭐? 엄마. 먹어. 기름장, 미용 먹어. 저거. 아. 기름은 비싸고, 화장지. 싸, 화장지 같다, 비. 기름은 돈만. 내가 궁뎅이가 이만큼 나왔네. 원래 갖고. 아, 이거 고봉밥이네 완전. 밥 안 먹는지. 아, 쪼개서 또 먹어. 밥 더 갖고 와? 맛있는지. 향하네, 쪼개다. 안 그랬만. 방금 다 왔는 거네. 당신 수사냐? 아, 아니, 임실. 그, 저, 그 형님 두 마리나 더 갔는데요. 저 집이? 응. 누가 먹어?
한 번에 다 입은 잡하고 15인분을 일회용 팩에다 딱 해갖고 정해놓고, 꺼내, 아침에는 육개장 먹었으면 저녁에는 뭐 카레, 이런 식으로, 그, 한 번에 한 끼씩 먹게끔 그걸 해놨는데, 그걸 100개를 샀다, 100개. 갖고 70개를 넣었어. 갖고 드실 때마다 하나씩 빼서 해동해가지고 드신다고 그러고. 아휴. 해동은 안 나와. 그거 안 나와? 아니, 인간이 실험을 주름 생기니까. 아이고. 자꾸 그거 좀 닭사다가. 이게 뭐냐. 떼기 묻어리 넣었어. 닭사다가 그래갖고, 인삼, 대추 넣어갖고, 그냥 탄도가 그냥 막. 이런 놈을 막 넣어갖고, 막 이만큼 넣어갖고, 삶아갖고, 그, 강주 사람하고, 강주 사람이 삶아갖고, 대양반 오래서 같이 먹으니, 우리도 이거 퍼줘버렸지. 선인에 퍼줘버렸지. 뭐 먹었는 건가? 닭이 거기를 크는 거야. 근데, 진짜 꿀떡 맛있네요, 꿀떡. 여기서 출연하려고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몇 번 닦았어? 오늘만 안 닦았어. 저걸로? 근데 얼마 아침에도 못 씻었어. 어저께는? 내가 이거 저 야 흙 먹고 내가 흙 묻어서야. 아침에 한 번 딱 씻고 저녁 씻고 저걸로 한 번 딱 밀어. 여동생이 만든 어머니 생신 떡케이크와 오리주물럭, 아니 오리로스 해가지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다 먹을게요. 먹고 그만 생일 드리고 가는 게 아니 배불러 죽었네. 아이고 배불러. 딸이 와갖고 이거 보고 있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